코아이. 안녕 여러분, 나는 코가이라고 해.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반말로 인사를 했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반말로 메이크업 겟레디 윗미를 해보려고 해. 반말로 하는 이유는 뭔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기도 하고 한번쯤 해보고 싶기도 했어. 그리고 내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할 게 있어서 이렇게 반말로 한번 찍어보려고 해.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고 좋아요, 알람 버튼,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고 그럼 바로 겟레디 윗미와 함께 내 새로운 컨텐츠 고민 상담 얘기를 들어보러 갈까? 고고!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반말로 메이크업을 찍어볼 거야. 먼저 스킨케어를 하도록 할게. 내가 좋아하는 구달 청귤씨 비타 패드 토너 그거야. 내가 얼마 전에 라이브를 했는데 되게 얼굴이 빨갛다, 홍조가 되게 많은 것 같다 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말을 해줬어. 근데 내가 오랜만에 피부과를 갔다? 아니나 다를까 홍조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역시 눈은 못 속인다, 너네들의 눈은 내가 못 속인다 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지. 이렇게 토너 패드는 닦아준 다음에 요즘은 거의 막 이렇게 영양분을 많이 넣어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서 남은 잔량을 흡수시켜주는 게 좋아. 나는 반말로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지금 처음 해보니까. 그 다음은 프리엔제 안젤리카 토너킥 카밍 패드 사용해 줄 거야. 이것도 원래 닥토로 사용해도 되는데 오늘은 좀 너네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있어. 그래서 좀 자극이 적은, 좀 이렇게 진정 효과가 좋은 애를 볼에다가 붙여놓고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원래 홍조는 빨간데 얘를 붙여놓으면 약간 흰색 홍조 같은 느낌 있잖아? 흰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붙여놓고 너네한테 오늘 내가 얘기할 거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요즘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생각난 게 하나가 있거든. 내가 인스타나 유튜브 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 DM으로 고민이나 걱정 상담 그런 거를 나한테 많이 연락을 줘. 근데 나는 그걸 보면 최대한 도움이 되게끔, 최대한 중립적이면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답변을 해주는 편이거든. 근데 그게 도움이 된 친구들이 많았나 봐.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고 나 자신한테도 굉장히 뿌듯하고 도움이 되고 그러더라고. 물론 나도 고민이 굉장히 많고 걱정 덩어리인 사람인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이렇게 고민과 걱정을 들으면 나도 감정이입을 해서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지치긴 해. 근데 이게 피드백이 좋으니까 너무 보람된 일인 것 같은 거야. 거꾸로 나한테 힘을 많이 주는 친구들이 너네들이잖아. 그래서 나도 그거를 꼭 보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뭔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날은 많지 않으니까 온라인에서라도 이렇게 같이 힘을 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 그게 바로 고민 상담 컨텐츠야. 그래서 뭐 이 영상이든 다른 영상이든 나는 댓글을 다 확인하니까 댓글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많이 많이 남겨줘. 아니면 좀 비공개로 몰래 이렇게 고민거리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 인스타그램 DM으로 전달을 해줘. 모든 고민을 다 답변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중복되는 고민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을 거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꼭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할게.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나하나씩 좀 줄여나가면서 같이 좋은 생활을 해보자고. 내가 맨날 외치는 거 있지, 건강하자고.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는 마음 해서 그 컨텐츠를 시작해 보려고 해. 그러니까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DM으로 많이 많이 연락해주고, 내가 12월이나 1월 중부터 그 컨텐츠가 주기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그럼 이제 이어서 메이크업을 해보자. 얘도 잔여물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굉장히 촉촉해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두드려줘도 될 정도로 볼에 잘 머금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줘. 그 다음 키노식스 펀더멘탈 하이드레이팅 앰플 부스터 사용해줄게. 얘도 진짜 좋거든? 근데 얘는 진짜 거의 물 흐르듯이 흐르는데 속건조를 다 잡아줘 얘가. 그래서 나는 바를 때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쪽 다 바르고 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나는 원래 앰플 바를 때 찍똑똑똑똑 짜고 하잖아. 근데 얘는 그러면 다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사용하기 좋더라고. 아니 지금 공사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공사한다는 말이 없었어, 우리 엘리베이터랑 우리 건물에. 근데 막 어디서 막 씻는데도 막 퉁탕퉁탕 막 뭐 드릴 돌리는 소리도 나고 무슨 철거하는 정도의 소리가 막 퉁탕퉁탕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뜨거운 물로 씻었잖아. 그래가지고 혹시 화재가 나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막 다 쿵쾅쿵쾅 도망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 정도로 막 화장실은 또 막 울리잖아. 그래가지고 막 걔나 또 그래, 내가 이렇게 걱정 덩어리라니까. 그래, 우리 같이 걱정을 하나씩 없애보자고. 그 다음은 겨울이 돼도 선크림 항상 발라야 돼, 알지? 나는 365일 선크림을 외친다, 외출할 때. 그래서 오늘은 닥터지 에어리 스킨업 선 제품 사용해줄 거야. 얘가 또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사용해봤는데 데일리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발림성 좋은 선크림이더라고. 원래 닥터지가 사실 선크림 맛집 중에 하나잖아. 저 어릴 때부터 자주 썼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이 하나 생겼는데, 사실 원래 좋아하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약간 집합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다시 그룹이 나와버린 거야. 이미 아는 사람 다 알 건데, 바로 슈퍼엠이라는 그룹이야. SM에서 아주 슈퍼엠 해가지고, 내 생각엔 그런 SM을 담은 그런 팀명인 것 같은데, 슈퍼엠을 너무 좋아요. 이번 앨범이 나왔잖아. 나는 노래 세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가 슈퍼카, 하나가 쇼핑, 하나가 기억이 안 나. 길어가지고 I can 어쩌고 저쩌고 였던 것 같은데, 내가 자막으로 세 개 다 남겨놓을게. 근데 나는 그 제목 긴 노래가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에어팟 프로를 이번에 샀잖아. 근데 그거는 좀 더 사용해보고 후기를 올릴 건데, 어우, 그 노래로 노이즈 캔슬링 딱 하고 슈퍼맨 노래 딱 소리 켜서 듣잖아.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내가 춤을 못 추니까 춤추려다가 잠깐 포기했는데, 약간 내적 댄스가 빡 되는 약간 그런 노래들이거든. 어우, 요즘 아주 살맛이다. 그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노래로 하루를 마감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룹과 노래들이야. 그리고 오늘 컨실러는 지베르니 밀착 커버 컨실러 사용해줄게. 얘는 2호인데 오늘은 좀 트러블이 있는 것들 위주로만 해줄 거야. 내가 어제 피부과를 갔다 와가지고 면도를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수염을 다 제대로 못 밀었어. 너무 자극이 갈까봐. 그래가지고 그런 데 위주로 해주고, 홍조끼 있는 데는 일부러 안 건드릴 거야. 클렌징을 좀 더 빡빡하면 더 홍조끼가 심해질 것 같아서 먼저 찍은 데부터 발라줄 거야. 지베르니 파데도 되게 유명하잖아. 근데 컨실러도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요즘 겨울이라 굉장히 춥잖아. 근데 촬영만 하면 집이 더 춥겠어. 촬영하고 나면 땀 범벅이 돼. 그리고 이어서 쿠션은 이거 헤라 블랙 쿠션 사용해줄게. 요즘 내가 또 새로운 쿠션을 찾아다니느라 엄청 고생 중이거든? 뭔가 새로운 거, 약간 뭔가 데일리로 쓰고 싶은 거를 찾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투쿨포스쿨 빛 쿠션 있잖아, 새로 나온 거, 그거를 주문해놨어. 마침 또 세일을 하더라고. 근데 나 반말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훨씬 편해 보이지 않아? 아까 처음에 1, 2분 그때는 막 어색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편하다? 나는 반말로 해야 되나 봐. 이게 약간 말문이 트는 것 같아, 반말로 해야. 브이로그도 반말로 찍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오, 오늘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 립이 좀 너무 색깔이 없으니까 립부터 발라줘야겠어.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26호 어텀 로즈야. 아주 괜찮지? 아주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컬러 중에 하나야, 얘도. 이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게. 오늘 피부를 약간 말끔하게 해놓으니까 입꾸미가 더 없어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해줄 거야. 이건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 터치 킬링 포인트 섀도우 팔레트 2호 빈티지 플라워야. 얘는 보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 써있다? 다 써있는데 다른 것들도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여기 컬러 소프트 매트 제품으로 먼저 눈 한번 전체적으로 해줄게. 한번 닦아내고 하자. 알지? 그리고 내가 동백이 굉장히 재밌게 봤잖아, 그거 드라마. 이거는 그 전에 에어카인드, 내가 맨날 쓰는 거 드라마,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잖아. 근데 나도 고향이 충청도잖아. 나는 대전이거든. 충청도 대전인데, 대전도 그런 사투리들이 있어. 충청도는 다 그런 맥락에서 오는 사투리들이야. 아, 왜 그런겨, 이런 거랑 뭐, 아, 그래 슈, 뭐 지는 유, 이런 거는 다 어렸을 때 들어본 사투리들이야. 근데 그런 사투리들로 한번 찍어봐달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내가 대전이 출신인 걸 알고. 근데 대전은 그 정도로 심하진 않은데 한번 해보긴 할까 또 싶기는 해. 근데 동백이가 끝나버려가지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충청도 그 본연의 사투리를 정확하게는 내가 모를 수 있어. 이거 아이브로우는 캔디랩 거야. 이게 진짜 얇아서 그리기 편해. 오, 아주 잘 그렸어, 오늘. 오늘 너무 잘 그렸어. 너무 마음에 들어. 내일도 아이브로우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해. 나 반말로 찍으니까 너무 재밌다. 어떡하지? 당분간 반말로 찍어야 될까봐. 아, 오늘 피부 광이 굉장히 이쁘게 나네. 이래서 기초를 잘 해놔야 된다니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오. 그럼 나는 이제 머리를 말리고 오도록 할게. 뭔가 오늘 금방 끝난 느낌이다. 그치? 이랬는데 또 편집할 때 보면 엄청 길 수도 있어. 어쨌든 난 머리를 하고 올게. 짠! 이렇게 머리를 하고 왔는데 내가 머리를 하다가 진짜 머리가 난장판이 난 거야. 그래서 그냥 머리를 콱 올려버렸어. 그냥 까버렸어.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반말로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반말 컨텐츠가 어떤지 한번 말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 그 피드백이 어쨌든 간에 반말 브이로그는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하니까 그건 꼭 해보도록 할게. 내가 말했던 고민, 걱정 컨텐츠에 꼭 말을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고민을 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꼭 연락을 주고 내가 최대한 빨리 컨텐츠 들고 오도록 할게. 그럼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고 따뜻한 하루 보내.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 굿나잇.